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와.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 에이핑크 데뷔 9주년 데이. 함께 기념하고픈 오늘 저희가 같이 먹어요의 먹방 요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9주년부터 컴백과 1위까지 함께 축하하고 이야기 나눌 것들이 너무 많죠. 네, 덤덤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오늘 이렇게 9주년 기념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판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먹어요는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하는 즐거운 파티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네, 같이 먹어요니까 저희만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도 같이 먹을 맛있는 메뉴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혹시 아직 메뉴를 준비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다녀오세요. 그 사이 제가 이곳 같이 먹어요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름이 행복이고 재산이다. 같이 먹어요 시즌 2! 제가 설명을 또 우와, 메뉴 자, 쉽고 행복하고 배부른 같이 먹어요 설명서. 첫 번째, 먹고 싶은 메뉴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문한다. 두 번째, 먹방 빙고 먹고를 완성하며 맛있게 먹는다. 세 번째, 더 먹고 싶다면 당장 쿠키 셰프님 여기 몇 인분 추가요를 외친다. 네 번째, 행복하게 오늘의 메뉴를 완밥하면 방송 종료. 주의할 점은 메뉴를 남기면 환경 부담 벌칙이 있습니다. 아하. 먹을 만큼만. 5분 안에 종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팬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려면 좀 천천히 먹어야 돼요. 저희 왜요? 먹는 속도보단 좀 천천히 먹어야 돼요. 지금 현기증 나요, 배고파. 지금 조절이 안 돼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하게. 지금 끓고 있어.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 되는 이고 너무 빨리 먹지도 너무 많이 시켜서 남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네, 전 오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데 집중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메뉴도 불러봐야겠죠? 쿠키 셰프님 메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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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와있지. 자, 이미 와있지.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메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 뚜껑 연다요? 아, 뚜껑 아니야. 지금 그 지금 오픈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하영 양이 오늘 메뉴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현백나무 찜인데요. 사실 전 처음 먹어봐요. 연다요! 자, 오늘의 음식은 바로 에이핑크 9주년에 어울리는 담백하고 매력적인 그 맛, 우리의 마음을 담다나 담다로덤 하게 만드는 그 맛, 현백나무 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에이핑크가 9주년을 맞이를 했거든요. 네, 이 9주년이 컴백과 함께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네. 팬더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 중 하나가 또 무대 위에 에이핑크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판다와 우리끼리 파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어울리게 다양한 먹을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편백나무찜을 메뉴로 골라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거 보니까 와, 진짜 파티하는 기분 들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 얼른 빨리 먹을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하영양이 공개를 해주세요. 엽니다. 하나, 둘, 셋! 하! 와! 맛있겠다! 우리 빨리 먹어요. 와, 비주얼!
바른 게 있잖아요. 아래도 한번 보여줘요. 아래쯤 예. 아 뜨거워요. 손조심 손조심. 아니 저거 뜨거울 텐데.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이에요. 근데 아래층은 조금 더 익혀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위에 먼저 먹으면 돼요. 오. 자, 이제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이제 먹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저희 먼저 같이 먹어요의 경건한 첫 코너. 첫 숟갈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네, 메뉴를 먹고 그 맛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순서인데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아니요. 네, 여러분. 네, 지금 라이브 중이고요. 여러분 여보세요? 아, 이거 뚜껑.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아, 제가 음식에 잠깐 눈이 갔어요. 아니, 세팅을 해서 이걸 먹어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세팅을 해줄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리액션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자연스럽고 맛있는 리액션 여러분들 한 번씩 보여드리면 됩니다. 아, 아니 우리 좀 드릴게요. 아, 자, 아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남주영부터 핫. 사례 좀 말이 안 나와. 말에 한 명씩 먹어야 사례대로 먹어봐요. 네, 첫 한 입. 네, 먹어볼게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뜨거운 거 조심하고. 와우. 자, 지금 각자 접시 먼저 덜어놔주세요. 이게 약간 보양식 느낌이라 딱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음식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숙주가 들어가 있네. 네네, 너무 맛있어. 지금 댓글에 9주년을 축하해주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댓글을 맞춰서 올려주고 계세요. 에이핑크의 9주년 모든 순간을 사랑해. 와. 진짜로? 또 저희 팬송으로 이렇게 또 댓글을 또 야무지게 남겨주고 계세요. 근데 진짜 이번 작사가 너무 야무지게 잘 됐어요. 맞아요. 아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가사가. 첫 한 입이 빨리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첫 한 입 이제 조금 아니, 진행을 해볼까요? 첫 한 입을 먼저 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 저쪽이 아직 덜 익었어? 아, 저희 거 주면 되죠. 어차피 첫 네, 소고기라서 살짝 익혀 먹어도 돼요. 자, 그럼 네. 남주혁 첫 한 입 가주세요. 그래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잠시 흥분했어. 근데 이거 온몸을 이용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 그냥 리액션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소스 두 가지 중에 아니야, 아, 자, 온몸을 아, 이거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시고요. 우와, 네, 이거 네. 미쳤다. 저는 약간 조금은 빨간 소스에 찍어 먹겠습니다. 조금은 같이 빨간 먹어요. 아. 와, 귀여워. BGM 엄청 경건해. 아, 진짜 경건해. 혼자 얘기하고 혼자 방송해. 어때? 오,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 아, 그걸 지금 한다고? 덤덤하지 않다고? 덤덤할 수가 없다. 판단은 널 보면 덤덤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어떻게 또 입 사이즈가 비슷한 애들끼리 앉았네. 너무 맛있어. 그죠? 맛있지, 자, 그러면 맛있지야. 저도 한번. 너무 맛있다. 저는 조금 약간 담백한 소스에 찍어. 너무 많이 찍었는데? 아니, 앉아. 아니, 앉자, 앉자. 앉자? 난 다른 소스인데.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경건하게 먹으세요. 너무 경건합니다, 지금. 어, 우리 안무도 하나씩 가고 있는데 오케이 안무로 가면 편하다. 나 뭐 해야 되지? 편하다. 잠깐 안무가 뭐가 있지? 잠깐. 나도 있다. 뭐 있어? 뭐 있어? 아 몰라 먹어. 재치 있게 잘 표현하세요. 아! 자, 저도 이렇게 숙주랑. 맛있다. 더 먹고 싶어요. 맛있지? 더 먹고 싶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빨간 소스가 진짜 맛있어. 생각했던 맛이야? 제가 생각했던 맛이야. 진짜 리액션? 큐! 온몸으로! 온몸으로! 김이 많은 거 아니야? 약간 산신령 사람 나오는데? 금도끼, 은도끼 중에 하나일 방금 막 목욕탕에서 나온 소스. 산신령이나. 뭐 했어요? 산신령. 산신령으로 표현했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갈게요. 저 먹고 싶어요, 너무. 평소 같으면은 끝까지 시킬 텐데. 지금 먹으려고 너무 먹었어. 너무 배고파요. 자, 저도 어중간한 빨간색 소스 찍었습니다. 자, 이거, 먹을게요. 아, 근데 그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한 입만.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도 다 드시고 계시죠?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얘 두 입 먹어요.
아, 먹으면 안 돼요? 아직 먹으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 다 먹었는데요? 끝났어요! 나. 빨리 다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파. 와, 진짜 맛있다. 그치? 굿초이스다. 어? 근데 또 건강식처럼 먹을 수 있어가지고. 햄버거 진짜 먹고 싶겠다. 엄청. 표현해주세요. 오, 와. 귀여워. 아까 자켓 때 그 입술 보기. 더 가요? 더 가요. 이거 이 갈색은 무슨 맛이고 이건 무슨 맛이에요? 소스가 어떤 네? 맛이에요? 뭐가요? 어,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 간장이랑? 네, 네, 내가 할게, 내가. 아, 아니, 일단 하연이 먹고 먹고 내려, 일단 먹어요. 어, 저도 어중간한 빨간 소스요. 그게 더 맛있어. 맛있긴. 아, 진짜 어, 맛있어요. 다행히 눈으로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나쁜 말 했어. 끝났다. 진짜 맛있지. 온몸을 표현해주세요. 돈 맥밀 랩 추어주세요. 네? 돈 맥밀 랩 추어주세요. 쳐달라고요? 네. 갑자기요, 근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편하게 먹으시면 됩니다. 네, 아, 자, 이렇게 경건한, 네, 이렇게 경건한, 네, 경건한 숟갈식을 맞추고, 자. 이거 다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느껴지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천천히 먹으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폭주하는데 지금. 알겠죠, 여러분? 네. 네. 그럼 아. 1층도 열어서 먹어도 돼요, 이제. 아, 진짜요? 네. 제가 댓글도 많이 많이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단 먹으세요. 제가 멤버들한테 너무 먹여주고 싶었어요. 아, 진짜? 언니 이거 평소에 많이 먹었어요? 아, 제가 이거 몇 번 먹어봤는데 약간 저희가 활동하고 딱 지금 힘든 약간 기력 딸리고 아, 그런 시기일 고양식으로. 것 같아서 이거를 멤버들 너무 먹여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지금 먹방 봄이 감독님 봄이 좀 잡아주세요. 어, 한 입 더 뜯어주세요. 한 입 더 뜯어주세요. 지금 갑자기 장갑기도 입고 있어요. 뭐야, 다른 음식도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요. 지금 불족발이랑 이거 뭐야? 떡티순? 쌈장. 그것도 있어요, 옆에. 뭐야, 장갑 나도 줘요. 이거 다 저희가 먹고 싶은 장갑. 음식을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장갑 나도 줘요. 근데 쌈장인데, 쌈장. 여기 줄게요. 장갑 누가 필요해요? 네, 하나 남았네요. 장갑 배달이요. 장갑이 댓글에 없어요. 여러분 댓글이 왔어요. 먹어본 적 없어서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지금 어떤 팬분은 생라면 먹고 있대요. 어, 맛있겠다. 약간 샤브샤브에 고기 육수에 넣었다가 뺏어 먹는 느낌? 약간 촉촉해요. 윤기가 촉촉하고 난 낭공적. 아, 불족발 진짜 맛있어. 지금 팬분이 봄이 언니 첫 끼냐고 물어봐요. 오, 아니요. 봄이야, 익었어. 아니, 손 좀 씻기 정도 두기.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즘에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 맞아요. 진짜. 그거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같이 먹어요. 님들. 아, 님들? 제작진분들. 아, 제작진분들. 지금. 너튜브에 엄청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봄이양이 뽀송이들 아니에요, 뽀송이들. 아, 아 빨리 먹으면 간다면서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 멤버들 조금씩 천천히. 불족발 너무 매워. 진짜? 어? 하나도 안 매운데? 야, 너무 매워. 맛있어. 와, 이거 매워. 어떻게 먹어요? 이게 편백나무찜은 진짜 담백하고 편백나무 향이 되게 좋아서. 아, 잠깐만. 멤버들? 아, 멤버들? 먹어봐요. 먹을게요. 저 혼자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봄이 언니 빨간 머리 완전 인어공주 같대요. 오, 인정. 맛있어. 뭘 먹어야 돼? 고마워요. 아, 진짜 성현씨도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고마워요. 아 근데 정말 제가 공주라는 단어가 저에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어공주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와 진짜. 자, 한 번 더. 여러분 아 못 드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아.
좋아. 끝났죠. 근데 맵죠. 초롱 언니 오늘 첫끼잖아요. 제대로 첫끼잖아요 오늘. 맞아요. 네, 계속 짬짬이 조금씩 조금씩 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아 많이 맵다. 활동 중에 사실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첫째는 특히나 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초롱 언니 좀 약간 좀 꼼꼼하게 다 챙기는 편이잖아요 준비를. 그렇죠. 그래서 또 조금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촬영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저 목마른데 언니들 대신 시원하게 언니들이 대신 시원하게 한 모금 해주시면 안 되니요? 언니! 나 콜라를 못 먹어줘. 언니가 이번에 또 소주 광고를 찍었잖아요. 아유. 그것처럼 청주 대표. 물을 소주 광고처럼 좀 마셔주세요. 네. 언니가 광고한 소주 뭐죠? 그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진짜로? 시원. 시원. 시원 소주. 네, 언니 시원 소주 찍었잖아요. 그것처럼 드셔주세요. 그날 촬영 끝나고 거의 갈치자를 걸으면서 갈치자를 그리면서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언니 이거 시켜놓고 나 막 먹어.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 약간 나 혼자 지금. 그러니까. 자 지금 다 먹으려고 초록 언니 시키고 있어. 아니 왜냐면 팬분이 목마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먹지 말 안 했어. 제가 소주 맛을 잘 모르는데 배워가고 있습니다. 팬분들 오늘 어떤 저기요 어떤 분이 오늘 팬분들 한 분께서 편백찜 드셨대요. 오 같은 거 먹었어요? 네. 아니 근데 편백찜은 저는 그 예전에 안주로 먹어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 이자카야 같은데 가서 전 식사로 먹었는데 저기 요수 언니들 말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저기 우리 밥 먹을 때 말하는 스타일. 아 진짜. 다 먹고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도 잊어선 안 될 게 있잖아요? 뭐요? 그렇습니다. 같이 먹어요 시그니처 게임. 먹방 빙고 먹고. 이 먹고를 하나씩 즐기면서 먹방을 진행할 거예요. 네, 어떤 판들이 있는지 보미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나요? 네. 자, 하영이 옆에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먹방 텔레파시 비마셀 고마워요 덤더럼 혼밥 레벨 한쌍타임 룩 보기만 해도 에이핑크 랭킹 여미! 빙고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토크하면서 저 빙고 게임을 조금씩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먹고는요 실제 빙고 게임처럼 한 줄을 완성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열심히 해봅시다. 네, 그럼 어떤 칸부터 할지 한번 골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먹고의 한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희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유리한 덤바람 칸부터 아주 좋아. 시작을 해볼게요. 하얀 양이, 아 그럼 제가 뗄게요. 다 같이 한번 외치고 할까요? 아, 떼는 게 아니구나요.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야, 왜 요즘에 떼?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덤바람! 자. 내 마음은 덤더러럼더러럼 에이핑크의 덤더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 덤더러덤더러덤 하는 부분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그래서 네. 중독성이 강해서 자꾸 듣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주양 매운 거 먹어서 입술이 그새 부었어요. 어떤 생각하세요? 네, 멤버들은 덤더럼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첫인상이? 저는 진짜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되게 그래서 바로 작곡가 오빠한테 좀 전화했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오빠 곡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그래서 작곡가 오빠도 약간 좀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저는 좀 에이핑크가 안 했던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겁났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멤버들 조금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났었는데, 근데도 이게 덤다라람다라람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재밌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어요. 비트도 그렇고 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에이핑크 가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웬일이야 녹음했더니 너무
너무 찰떡인 거야. 사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이드 버전이랑 가이드 버전이랑 녹음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가이드가 더 좋은 곡도 있고. 맞아. 녹음했을 때 더 좋은 곡도 있고. 근데 이거는 둘 다 다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가이드도 너무 좋았고. 완전. 맞아요. 하영이는 어땠어요? 이번 덤더럼 처음 곡이 들어왔을 때. 킬링 파트가 너무 많아서 노래 부분 하나하나가 다 킬링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앞에 음식을 두고 인터뷰를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예요. 무리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어쨌든 사실 에이핑크의 노래로서 너무 좋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좋나 안 좋나 사실 저희가 그거를 맞아. 정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맞아. 사실. 아무리 뭐 많은 음악을 들었어도. 근데 한번 듣고 나서 이걸로 할까 말까 결정하기 이전에 일단 계속 덤더러 이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를 내가 느낀 거야. 그래서 이거다 싶었어. 일단, 남도 엄청 좋아했잖아요. 나는 일단 계속 이 노래를 가자고 했었지. 그랬어요. 와, 여기 전복 있어요. 와, 전복? 아 근데 아니 오늘 메뉴가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저희가 진짜로 요즘에 활동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강식 이게 진짜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보면이 팬분들께서 접시까지 먹지 말래요. 아 이거 설탕으로 만든 접시 아니었어요? 찔러볼까? 아 전복! 아 뭐야? 아 언니 전복 먹어요. 지금 댓글 중에 보미 언니 고기 원샷 중독적이래요. 고기를 원샷하는 걸 처음 보셨나봐요. 그러면 전복 원샷 가시죠. 왜 그러세요? 전복 먹방 가세요. 아 전복은 이거 이 소스 뭐라 그러지? 이거 이 소스? 약간 땅콩 소스인가요? 그런 거 같아. 이 노란 땅콩 소스랑 어떻게 하는 것도? 여기 전복 빠삭빠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족발 때문에 어디선가 슥슥 소리 들려. 나 같아 나. 맛있어? 너무 잘 익었어요. 나 좀 걱정했어 근데. 왜냐면 이거 편백나무쯤 얘기했을 때 멤버들 다 안 먹어봤다 그래가지고 멤버 좀 먹어봤죠. 맛없다고 할까 봐 문제 없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전복 먹어요. 너 먹어. 아니 물 네. 나 뭐야? 은근히 안 먹어. 이 비싼 전복이 일단 뭐야? 지금 근데? 테이블 불 좀 끄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여기 불을 한번 꺼도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약간 풀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살짝 고우고 있거든요. 약간 느리게 익어요 여기가. 아 그래요? 남자 여기 살대. 남자 언니 오늘 음방 신데렐라 같았대요. 남자 오늘 엘사였는데? 맞아요. 신데렐라와 엘사 둘 다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공주님들. 언니 지금 약간 영혼 많이 붙잖아요. 그 박미영 선배님 CF 같으셨어요. 같으셨어요? 같았어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파랑 원피스가 또 아주 너무 예뻤어요. 우리 한번 댓글 올라온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막내한테 말씀 시켜주자. 나은이 지금 먹느라고. 나은이 말. 말하면서 먹을게요. 네. 막내가 그러면은 댓글을 하나 읽어봐주세요. 저것도 있어요. 자, 각자 다른 멤버 파트가 탐이 난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는 파트 나눠준 대로 그냥 진짜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찰떡같이 다 나눈 것 같아요. 맞아. 잘 어울리게. 네, 6인 6세 개인 먹방 방송. 근데 초반에 원래 파트가 달랐어요. 제가 원래 그거였어. 거짓말 그거. 아, 맞아. 근데 맞아. 이제, 그리고 원래 난난나 철원 언니였던 거 알죠? 맞아요. 근데 이게 녹음하면서 좀 다 바뀌어가지고. 맞아. 원래 맨 처음 벌써 저였던 거 알죠? 맞아요. 좀. 그러고 그랬어? 응. 뭐야? 갈려. 새우 뭐야? 내 파트 그거였는데. That's not on our way. 이거.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너무 노래 안 살아서 작곡가 아빠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음악 방송에서 아이들한테 꽃 주는 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아, 뽀미 언니. 네, 맞아요. 나 아이들 너무 좋아해.
맞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아이들님께서 오늘 우리 앨범도 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를 너무 잘하는 거.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짱 귀여워. 엄청 몰입도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Oh my god. 우리 먹는 거 보고 라면 물 올렸대. 원래 이거 같이 먹어요예요, 여러분.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거기다 밥 말아가지고 김치 얹어가지고 계란도 계란도 파김치 넣고 계란도 현주님이 언니들 입술이 점점 지워져요 라고 보내줬어요. 아, 그럴까봐 여기 또 립을 숨겨놨어요. 아, 그럴까봐 여기 불족발을 놔뒀어요. 불족발 드시면 빨개져요. 그리고 아, 거기서 안 보시면 떡볶이도 있어요. 지금 영죽을 해서 엄청 빨개요.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 매워요, 언니. 잠깐만, 너 손 잡혔어. 어떤 게 불족발이죠? 어떤 카메라로 잡는 거예요? 저 카메라요? 와우. 방금 짠. 둘 중에 어떤 게 불족발이었죠? 어, 예? 둘 다 빨갰는데. 어머니, 귀여워. 오늘 너무 순사 무대 때 팝 놓친 거 얘기해달래요. 아, 팬들 아셨다. 오늘 너무 순사 무대 실수했는데 무슨 생각했어요? 이것만 뜯고요. 아, 그때 아, 맞아요, 놓쳤어요. 어, 진짜 너무 아쉬워서 내려와서 계속 그 얘기를 했다. 기분 안 좋았어, 봄이. 야, 왜냐면은 너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무대였고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었던 곡인데 실수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파트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 다음 파트 올게, 그거 해야지 했는데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수했는데 그래도 마음만 잘 전달됐다면 잘 먹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가진 덤더럼을 같이 먹어요에 어울리게 맛있는 메뉴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덤더럼을? 네. 여기 있는 메뉴여야 돼요? 어, 아니요. 다른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엽떡. 아. 매콤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그 엽기적인 그 떡볶이 친구? 네네, 한번 먹으면 또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약간 덤더럼이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요, 사골곰탕. 이게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잘 끼워 맞췄죠. 저는 약간 마카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파스텔 톤이 우리 뮤직비디오에 되게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또 겉은 섹시하게 또 하면서. 아, 마카롱이 섹시해요? 부드러워. 진짜? 아, 오늘 처음 알았어. 지금 봄이랑 손가락 굉장히 섹시해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마카롱 가만 보면 섹시해요. 아, 가만 보면 섹시해요. 네, 그냥 오래 가만, 보면 섹시하다. 이렇게 가만 봐야 돼, 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니, 전복 먹어요. 언니가 먹어야 돼요. 아, 왜요? 왜 내가 먹어야 돼? 아니, 힘내야 되니까, 우리. 나은이는? 저는요, 떡볶이요. 오, 오, 떡볶이. 떡볶이 많이 했다. 왜냐면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렬했어요. 그럼 하영이는 어땠어? 방은 아, 너무 뜨거워. 단호박. 저는 매운탕이에요. 어, 매운탕? 나 순간 단호박 같다는 줄 알아. 얼큰하고 시원하고 약간 한국적인 거가 매운탕이랑 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준은 안 물어봐? 남준은요? 저요? 그러면 남준? 저는 불족발이요. 한 번 맛보면 이렇게 장갑을 다시 끼는 것처럼 멈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 이렇게 또 다들 다양한 메뉴들을 꼽았는데 맞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색깔이 확실한 메뉴입니다. 맞아. 딱 덤더럼 같은 느낌이죠. 우리 판다들은 덤더럼이 어떤 메뉴와 닮은 것 같나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아,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멤버 중에 누가 얘기 한 명이 얘기해줬었는데 팬분들 중에 네. 덤더럼을 좀 말아갔다고 표현을 해준 분들이 그거 하영이가 얘기해줬었나? 있더라고요. 그쵸, 하영이가 어디서 봤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팬분들이 어디인가에 올렸는데 하도 눈팅을 많이 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이, 눈팅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글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말아갔다는 걸 보고 완전 약간 그런, 저 솔직히 마라탕 안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못 먹을 것 같은 맛이라고 나도. 멤버들이 그러길래
그거 약하게 해서 먹으면 약간 그런 톡 쏘고 작적인 게 덤더럼이랑 잘 어울린다고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댓글에도 마라탕 같다고 다 올라오고 있대요. 라면. 라면. 라면 너무 좋아.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어. 되게 좋다 이거. 이건 국민 음식이야. 덤더럼 라면 맞아. 국민성이야 그러면? 알면은 말아요? 안 먹을 수 없어. 아니 라면이요. 마라 말아 마라 아까 끝났어. 덤더럼은 라면처럼 안 들으려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해. 맞아. 남주 오늘 불족공돈이 말 잘해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 케이크의 비유를 해줬어요. 우울할 때 당 찼듯이 덤더럼은 케이크 같다고. 맞아 맞아. 닭발 중독이 대박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닭발 안 먹은 지 오래됐다. 껐는데? 내가 올릴게요. 장갑이 이제 다 왔어. 그리고 소고기 같다고 했는데 왜 소고기 같지? 뭐 영양 만점인가? 그냥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보고선 쓰신 것 같아. 비빔밥! 다채로운 뭔가 그런 게 있는 건가? 진짜. 다 본인들 드시고 싶은 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긴 해.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먹어요? 누구는 얘기를 해야죠 한 명은.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제 배불러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거의 먹었어? 발골했어요 남주 양이. 와 매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음식? 태국 음식 좋아. 누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초롱 언니 쿠키처럼 단단한 노래라고. 초롱 언니 뭐라고? 초롱 언니의 초롱 언니가 만든 쿠키처럼 단단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덤더럼 진짜 단단하네. 너무 단단하지. 인정합니다. 인정 입마르고요. 아니 방송 중이에요 선생님. 인정합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떡볶이 안 질려요 절대. 그리고 맞아. 또 뷔페요 다양한 매력이 공존해. 이거 진짜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청순하게 부르려면 청순하게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순한 사람도 덤덤할 수 있으니까. 청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와 이거 족발 안 매워요? 너무 매운데? 아니 나 불족발 먹어봐야겠다. 아 또 김밥 같대요. 이 매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었대 이런 느낌. 와 진짜 우리 팬들 말 잘한다. 오 진짜 맵다. 오 매워. 사이다 같대요. 톡 쏘는 매력이 대박이라고. 와 어디서 탄내 나요? 누가 탄내? 진짜? 누구한테서 이렇게 탄내가 나? 괜찮은 거죠? 손사탕요. 제 마음이 녹아서요. 아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태양을 피하고 싶은 방법. 기선배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맛있는 메뉴들처럼 자꾸자꾸 듣고 싶고 자꾸자꾸 부르고 싶은 덤더럼. 열심히 활동할 때니까. 갑자기요? 갑자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에이핑크의 타이틀곡 덤더럼으로 이야기 나눠본 첫 먹고는 이렇게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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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빙고 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 몇 빙고 한 거야? 네, 계속해서 다음 칸 좀 골라주세요. 이제 빙고 하나 했어요, 우리. 덤더럼 스티커. 덤더럼 스티커. 우리 또 기운이 스티커. 포크다, 포크. 돼지고기 먹고 싶다, 갑자기. 귀여워. 진짜 귀엽다. 기왕이면 좀 중앙에 그 약간 붙여주지. 이미 붙었어요. 아하. 근데 같이 먹어요. 저 캐릭터 있잖아요. 누구예요? 피디님이시죠? 완전 피디님이시지 않아요? 그쵸? 진짜! 완전 약간 나... 윤식당 같은 그런 건가? 맞죠? 똑같아도, 맞아요. 코스. 맞네. 코스만 빼면 진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피디님이랑 똑같아요. 피디님. 인정? 진짜 똑같다. 인정이래요. 인정. 선생님. 아니 멤버들한테. 인정. 인정. 다음 걸 또 해봐요. 하영아 집착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에이. 그냥 붙여요. 다 했다. 자 다음 거는. 너무 깔끔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은지 양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요 Be Myself 궁금해요.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도 궁금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혜영이야.
먹어서 좀 움직이려고. 근데 아, 난 텔레파시. 네. 저희가 오케이. 다음 도전할 먹고는요. 자,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나 이거 땡겨요. 먹방 텔레파시. 오, 텔레파시? 왜? 네, 왜냐면 지금 아무도 안 통할 것 같거든. 지금 텔레파시 아무도 안 통할 것 같아. 우리 입맛 조금 다 달라. 그죠. 자, 공연. 공연이면 입맛도 꿰뚫는다. 아하. 먹방 텔레파시. 자, 이번 먹고는요. A와 B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텔레파시 게임인데요. 대표 멤버 두 명이 세 개의 텔레파시에 도전할 텐데요. 전부 성공해야 이번 먹고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전부 다요? 통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연기해? 아니, 저희가 입맛이 다 똑같진 않지만 서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다 알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쵸? 우리 입맛 진짜 다른 게 그렇다면 완전 밥 먹을 때 다 메뉴 다 다른 거 시켜요. 맞아요. 먹고 근데 싶은 거. 그래서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멤버가 어떤 걸 시켰는지 좀 많이 봤으니까, 그쵸? 네. 그렇다면 네. 대표 두 명은 누가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도 연기하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비슷한 멤버들끼리 묶어야겠다, 그죠? 아니면은 여기 요스 팀에서 한 명이랑 아, 오케이. 지지롱에서 한 명 할까요? 오케이. 봄이 남주 여기서 잘 먹는 봄이랑 그 우리 남주. 아, 이 둘이 맞을 것 같아. 뽀모니랑 남주. 은근히 맞아요. 은근히. 이거 성공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저희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문제를 내면 다른 멤버들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원래 이런 방송 맞는 거죠? 남주야. 그쵸? 외쳐주세요. 야. 자, 첫 번째 문제. 브런치로 사랑받는 두 메뉴죠. 자. 샌드위치와. 문제 나 진짜야. 토스트 중에 자, 하나. 자, 이거 어렵다. 언니가 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토스트. 우와. 완전 토스트지. 이 두 분은 약간 기름기가 껴야 돼요. 예, 네, 약간 기름이 껴야 좋아요. 맞아요. 가끔 빵인데 한번 기름에 또. 약간 웰빙 느낌, 누누.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지나칠 수 없는 길거리 메뉴가 있어요. 와, 떡볶이 대 닭꼬치.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쉽다. 하나, 둘, 셋. 떡볶이. 맞아, 이 두 분은 좀 자극적이어야 좋아하더라고요. 아, 쉽다. 오케이, 쉽다. 다음 문제. 그거야, 알지? 알지. 자, 세 번째 문제. 봄. 봄이 왔죠? 자, 봄이 오면 생각나는 제철 메뉴는 있나요? 향긋한 새싹 비빔밥 대 쫄깃 매콤 쭈꾸미 볶음. 하나, 둘, 셋. 쫄깃 매콤 쭈꾸미 볶음. 와! 우리는 D&N. 아, 이것도 유닛이구나. 아, 이것도 유닛이다. 이것이라니요. 야, 이것도 유닛이라면 유닛이냐라는 느낌이 받았는데 아니죠? 오늘 초롱 씨 이것도 초롱 씨 많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이것도 유닛이구나. 아, 미안해. 아, 세 개 텔레파시 중에서 세 개 물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듣기만 해도 좀 고르기 쉽지 않았을 문제도 있었는데 그럼 멤버들의 취향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멤버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 진짜로? 아, 전 중간만 달랐어요. 나는 새싹 비빔밥. 아, 새싹 비빔밥 너무 맛있어. 왜냐면 봄 되니까 약간 봄나물이 너무 먹고 싶어. 맞아요. 언니 토스트랑 샌드위치 중에서 아마 샌드위치일 거야. 저 약간 호밀빵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아, 요즘 굉장히 담백한 거에 꽂혀. 네, 롱 언니가 약간 슴슴한 거 좋아해요. 아, 근데 또 자극적인 것도 진짜 좋아해. 아, 그래요? 응. 맞아, 아까 전에 엽떡 골랐잖아. 맞아. 근데 진짜 멤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또 새우 까만색이야. 손이랑 입이랑 너무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아, 멀티가 되네, 그래도 몸이가. 와, 멋있다, 진짜. 근데 드세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혼자 먹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쉬워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뭘 좋아해. 이건 조금 쉬웠다. 이건 좀 쉬웠다. 그만큼 아, 많이 아는구나. 양념 후라이드 이런 거면 좀 갈리죠. 와, 양념 후라이드. 하나, 둘, 셋. 양념! 양념이다, 네. 손. 나 완전 후라이드. 나 양념. 완전 후라이드. 나 완전 양념. 오! 난 그냥 치킨이면 다 좋아. 아, 당연히 아, 당연히. 우리 판다들 취향은 어땠나? 저희랑 똥하셨나요? 왜 또 연기해요? 판다들의 취향은 어느 쪽이죠? 아, 댓글 중에
댓글 중에 저 지금 토스트 먹는데 이렇게 달아줬어요. 누가 누가 토스트를 먹고 있었대요. 통했다. 텔레파시. 우리 아까도 통했잖아. 그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는 편백나무 찜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쵸. 또 댓글에 봄에는 새싹. 새싹. 오늘 뭐 안 풀린다. 새싹 같다고 말하지 마. 나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부산에서 쑥국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집에서 안 사니까 봄에 봄나물 먹을 일이 없어. 뭔지 맞아요, 알지? 맞아요. 푸른한 거 먹고 싶다. 그렇죠. 아 찌개 약간 맞아. 그리고 또 봄 아니면 나물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봄에 좀 나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냥 비빔밥을 시켜 먹었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비빔밥에 달걀 프라이 추가! 나랑 통했다. 나도 달걀 프라이 진짜 좋아해. 완전 좋아요. 맞아, 비빔밥 반숙, 달걀 프라이 하나, 둘, 셋. 반숙. 언니. 나 완숙. 반숙. 반숙 너무 좋아요. 이거 해달래. 짜장면 대 짬뽕 해달래요. 하나, 짜장면이 좋다. 짬뽕이 좋다.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봄이는 짬뽕이야. 완전. 그럼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된장찌개 손! 자, 김치 손. 오케이. 봄에 도다리 쑥국 엄청 맛났는데. 아 진짜요? 저는 그냥 진짜 완전 쑥만 들어간 거. 약간 들깨가루에다가. 그거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들 봄이... 댓글에 얼마나 우리가 아니 봄이 보기가 좀 그랬으면은 멤버들 립 한 번씩 바르고 갈게요. 지금 떡볶이로 립 바르려고 그랬죠? 어떻게 알았어? 나 이제 보면이야 바로 언니의 생각이 예뻐져. 진짜 지금 감독님도 찍으면서 어이없어 하세요 지금. 근데 좋아. 예쁘다. 우와. 너 뭐니? 아니 언니 버건디. 아니야 봄 색깔 봄. 불조칼로 해줘요. 야, 언니 거기다 여러분들 언니 이거 언니 오늘 신상이거든요. 언니 거기다 그라데이션으로 불조칼로 하고 있어. 뭐야 근데 진짜 뭐야? 잠깐만. 코 안 하고 여기는 조금 닦아주시는 걸로요. 예쁘다. 뭐? 코랄. 코랄이에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마세요. 언니 버건디도 해주세요. 버건디. 버건디가. 버건디 색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반짝반짝해질 것 같아요. 좋아. 벌칙이야. 야, 우리 뭐하니? 어? 벌칙하는 거야? 우리 지금 뭐하니? 언니 그거 그 언니가 먹어요. 봄이 입술 붓겠다. 예쁘다. 댓글에 봄이는 저 정도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오늘 웃다 간다 진짜. 또 촉촉함이 살아있대. 진짜 여러분도 뭐가 불족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립이 갑자기 없어졌다 할 때는 길가에서 떡볶이를 사가지고 댓글에 이 코랄 탐난다라고. 역시 봄에는 코랄이지. 그럼. 나은 언니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세요. 할 수 있어 나은아. 할 수 있어. 너는 뉴스를 들어온 이상 할 수 있다. 뉴스 와서 나은 언니가 너무 웃겨줬어요. 진짜 웃겨. 아까 뭐라는 줄 알아? 뭐래? 차에서 하영이가 나 진짜 너무 목이 아파요 이러는 거. 그래서 하영아 그럼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 나은이니까 웃긴 멘트다 진짜. 오케이. 저도 신상 립스틱을 준비했는데요. 완판. 어디 봐야 돼요? 어디 거죠? 저희 불 들어오는 데 보시면 돼요. 우와, 좋다! 우와, 뭐야! 우와, 이거 어디서 사요? 떡볶이? 이렇게 말하면 떡볶이? 예쁘다! 와우!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저희가 봤어요. 저 옆에 묻은 거 좀. 크림페라 심장 폭격 떡볶이. 요즘엔 립으로도 볼터치를 하잖아요. 심장 립으로 볼터치도 하면 예쁘겠다.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진짜 볼터치 진짜 이걸로 섀도우하면 진짜 그거 아시죠? 우리 자켓 이번에 볼터치 노란색이란 거 섀도우 아니에요? 나도 했어 뮤비에서 야 절대 크게 하지 마. 야 우리 크게 하면 안 되겠다. 야 나도 언니 왜 까만 게 묻었지? 언니 김 먹었어요? 어머 나은아
잠깐만. 아 이거 직화불 족발이라 그래. 다들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안 보이는 데서 거울 좀 볼게요. 지금 떡볶이래. 지금 키키키밖에 없어요 댓글에 지금. 거울 어디 있어? 와 이것은 떡볶이 광고인가 립 광고인가. 어. 어. 나는 이유 묻었어. 이유 묻었어. 아 진행 못하겠다. 댓글 중에 나은이 왜 이렇게 잘해라고 오케이. 지금. 어 나은이 원래 근데 잘해. 어 발전했어. 그리고 지금 회사 관계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어 나 들었어. 아유. 취했다 취했다. 취했어 취했어. 죄송한데 여기 찜 찔 때 여기 술로 찌셨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 진짜 술 안 마셨어요. 근데 원래 이러면 이게 소주였다니까. 콘서트 회식할 때 이러면 떨어뜨려야 한다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근데 일단 저희가 또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취향을 알아봤어요.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취향을 알아봤죠, 초롱 씨?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먹고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먹고를 골라볼까 합니다. 조용! 얘네 어떻게 해? 아 조용! 아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스티커 좀 붙이자. 스티커 붙여주세요. 스티커 좋아요. 심각한데요? 알죠? 그 네모칸 안에 그냥 똑바로 들어가 있어야 마음 안 찝찝한 거 알죠? 하얀 맹게 붙여주시고 진짜 아, 네. 양해를 구하고 붙여드릴게요. 공을 한 번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스티커 제가 붙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보미 씨. 아 얘네랑 방송 못 하겠어. 아 여기서 아, 내가 스티커 붙일게요. 내가 어머, 붙일게. 아 저 일어났어요. 어머 깜짝이야. 은지 언니. 아! 와 은지 언니. 와 은지 언니 손 진짜 매워. 불족발이라 이거 안효빈 선배님 아니야? 어머 깜짝이야. 은지 언니. 어머 깜짝이야. 어디? 야 진짜 밀도 술 탔나봐. 젓가락 젓가락. 야 왜 이래? 젓가락 젓가락. 정신 차려. 지금 초롱 언니만 정상이야. 오 마이 갓두. 아휴 난장판. 떨어뜨렸잖아. 뭐야 현실 누구 필요해? 자 이제 우리 다음 칸을 골라야 돼요. 다음 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저기. 보미 언니가 떡볶이로 아이라인 그린대. 자, 요새에서 저랑 나은이 했어요. 누구야? 아, 다음 칸 고르시다, 빨리. 오케이. 다음 칸. 오케이, 다음 칸. 자, 다음 칸. 에이핑크가 도전할 다음 먹거는 자, 무릎 칸이요? 보기만 해도. 오. 입니다. 와우. 저건 뭐지? 아, 그러니까 난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자, 진짜 얘네 어떡하냐. 아, 룩 보기만 해도 먹고 싶다 먹고 싶어. 너무. 에이핑크 이번 앨범 제목이 바로 룩이에요. 맞습니다 남주 씨. 이번 먹고는 룩. 룩.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진짜 못하겠어. 네 그래서 최근 SNS나 방송에서 맛집이나 유행하는 메뉴 추천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멤버들은 어때요? 자 물어볼게요. 이런 메뉴들을 보면 직접 찾아가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거 있어요. 핸드폰에 맛집 리스트를 다 적어놨어요. 우와. 안 가잖아요. 아니요, 저 친구들 만날 때 맨날. 아, 로봇이 은근 가요? 어, 친구들이랑 아, 맞아. 우리 밥 뭐 먹으려면 그 리스트 중에 여기 가볼래, 여기 가볼래. 요즘은 좀 찾아봐요. 저는 제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 있는. 아, 맞아. 음식집만. 안 먼데. 아, 안 먼 곳만 가요. 안 먼 거. 네, 너무 먼 데는 좀 어려우니까. 아, 그리고 나 그것도 있어. 막 좀 뭐지? 남주한테 연락해서 어디 쪽에 맛집 아는 데 있어요? 남자들 진짜 많이 물어봐. 나한테 다 물어봐. 어, 남주한테 그럼 남주가 뭐 해, 이런 거 어, 딱딱딱 다 알려줘. 어, 진짜 남주 엄청 꼼꼼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남주 언니로 어플 만들고 싶어요. 남주. 아니 근데 또 나은이는 어때요? 궁금하다. 나은 언니도 은근히 네? 그런 데 간다요? 맛집을 SNS에서 보면 간다 아니면은 별로 그냥 보기만 하고 넘긴다. 저는 가요. 유행하는 거는 다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은 언니 내가 달고나 라떼 먹고 추천해줬단 말이죠? 응 나 그거 먹었어요. 나 한 번도 먹어봤다 나도. 어머. 근데 이거 전 서서 먹는 건 안 먹어봤는데 그거 너무 궁금해. 안 저어도 돼요. 그 뭐냐 거품기 있잖아요. 어. 그 전동 거품기. 어. 그걸로 하면은 금방 돼요. 무슨 맛이에요? 달고나 맛? 약간 너무 달지도 않고 씁쓸한데 약간 달면서 우유가 섞여서 고소해요. 약간 연유 커피랑 비슷한가? 에? 그거랑은 좀 다른가? 그 베트남 연유 커피 같은. 아, 그거랑 달라요. 아, 진짜? 그럼 나은이는 만들어 먹은 거야? 네, 만들었었어요. 언니가요? 아니 어머님이요? 내 동생이요. 아, 진짜? 자, 좋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네. 잠깐만 메이크업 좀 빌려올게. 왜냐면 이게 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본 맛집이나 메뉴 중에 실제로 먹어봤거나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있나요? 그러면 뭐 소문으로 들어서 이 메뉴 추천해주고 싶다라든지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 지금 먹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그 M 그 햄버거 집 있잖아요. 아 언니 요즘 계속 얘기하는 거? 슈니언? 슈니언 버거? 아 남주가 얘기했던 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먹었어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새우 버거에 튀긴 양파 어니언링을 넣어서 약간 담백하게 먹는 새우 버거 맛인데 뭔가 맛있어요. 그런데 약간 짭조름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짜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울릴 것 같아요. 잘 맞겠다. 네, 잘 맞네요. 마이크 치고 듣는 거 뭐야? 저는 한때 코코넛 커피 되게 유행해가지고 코코넛 커피에 빠져서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를 자주 먹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니 여기는 부동이가 자꾸 핸드폰으로 셋이 하는 거 부가하면서 웃어요. 아니 근데 진짜 주지롱이랑 요스랑 분위기가 텐션이 완전 다르다. 그리고 그거 분모자 당면. 그게 뭐야? 그 당면 본마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게 뭐야? 뭔데요? 그 가래떡처럼 생긴 당면인데 그 궁금해가지고 직구해서 먹어봤어. 아, 그 진짜 맛없던데. 그 그냥 맛있는데? 그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무 맛 안 나. 근데 양념이 잘 배면은 되게 쫀득쫀득해. 아 진짜. 감자떡 먹는 느낌이야. 아 그럼 맛있겠다. 봄이랑 먹방에서 먹었잖아. 그때는 제가 맛을 잘 몰랐었어요. 맞아. 우리가 좀 덜. 나 같이 먹었어. 같이 먹었잖아. 네. 먹어봤습니다. 맛이 없었나 보다 너한테. 아 그랬나 기억을 봐. 못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어딜 가도 그 분모자 당면은 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추가로 다 가능하더라고. 아 분모자 당면도 있어? 요즘에는 막 그거 찜닭 이런 데도 다 추가하는 게 많아. 마라탕에 넣어도 맛있대요. 네, 맞아 마라탕 진짜 맞아. 널려도 맛있어. 맞아 나 마라탕에 넣어서 먹었어. 와 그렇군요. 또 남주는? 나? 나 요즘? 요즘 좀 빠진 음식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 분식집인데 네. 분식? 그 거기 있어요. 그 돈가스 샌드랑 떡볶이랑 같이 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댓글 중에 얘네 지금 방송 안 해요라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댓글 좀 확인하시길 바래요. 아니 나는 나한테 나 괜찮아 이런 거 없는데요.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거울 보고 말한 거 맞아요? 아 댓글에 남주 언니 빵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 나 빵 너무 좋아해. 빵집? 나는 근데 빵집 진짜 최애 빵집이 제주도에 있어요. 아 진짜. 나중에. 제주도 판단에 있으니까. 아, 그치. 나중에 가셔도 좋고. 가게 이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으신 분은 가세요. 그 제주도에 이름 말해도 되나요? 제주도에 볼스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거기 그 단팥 들어있는 빵 있거든요. 단팥이랑 버터랑 같이 들어있는 빵 있는데 점점 올라가요. 자 볼륨 와. 거기에 그 아무튼 그 빵집이 있는데 가실 수 있을 분들은 가세요. 네. 쟤들 뭐해 진짜. 보면 네. 괜찮아요. 자 은지 언니가 추천해준 트러플 치킨 궁금해 죽겠어요. 그게 뭐야? 그게 처갓집에 그 트러플 뭐야? 치킨인데 순살 치킨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양념 위에다가 그 머스타드 소스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소스인데 그게 순살로 먹으니까 엄청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은지가 치킨도 엄청 좋아하잖아. 네 엄청 좋아요. 댓글에 완전 주지롱 방송을 요스가 시청. 이럴 거면 집에 가면 되세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제 팬분들이 정말 재밌어 하실 것 같아? 아니면 팬분들이 많이 떠나실 것 같아? 아니.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세 명을 기준으로 저쪽 세 명 얼굴이 완벽해요. 뭐냐고? 화내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이야? 근데 우리 세 명은 입술도 없고 막 얼굴도 색이 좀 이상하고. 아니 왜냐면 솔직히 원래 남주도 다 먹어야 되는데 남겼어. 요즘 제가 남자한테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위가 너무 줄었어요. 나 심각해. 위가 줄어. 그런 것 치고는 아니네. 미안하다. 말이 많은데?
진짜. 아니 언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은지 언니가 하나도 안 먹어. 진짜 나 아니에요, 너무 실망했어. 진짜. 죄송한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분류기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여긴 다 먹었어. 반전이야. 아 얘네 방송 끝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아 방송 끝났네 저 방. 아 저쪽 방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우선 시청만 하고 있나 거야. 아. 다 먹었다. 우리 그래 좀 남았어요. 새우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안 먹었어요? 또 술 마셨지 또. 누구야? 누가 술 취했어 또. 자 네. 그러면 아, 저 앙버터만 너무 궁금해요. 앙버터가 어디 있어? 그게 뭐야? 다 안 먹어봤어요. 뭐 앙버터 안 먹어봤어요? 어 맛있어. 나, 앙버터 맛있어요. 어 바가... 나은이 먹어봤대요. 나은이 맛 어때요? 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진짜? 맛이 궁금한데? 아, 일단 나의 스타일. 버터에 그냥 팥 들어있는 거예요. 아 참...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특히 그 바게트 사이에 있으면 좀 담백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바게트 말고 그 뭐라 그러지? 무슨 프레첼? 그 빵에 이렇게 넣어 있는 거 먹었었는데 베이글? 베이글은 아니고 프레첼 안에 이렇게 오. 버터랑 그 앙버터 들어가 있는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어, 되게 담백해. 맛있었어. 사진으로만 보던 메뉴를 눈으로 보고 직접 먹었을 때 맛있으면 그만큼 기분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요즘은 거의 모든 음식들이 배달이 되니까 궁금하면 바로 주문해서 먹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맛있는 게 없나 자주 찾아보게 되나 봐요. 갑자기 너무 대본 티난다. 네, 이렇게 판다와 에이핑크의 관심 메뉴를 알아본 이번 먹고는 이렇게 성공입니다. 네, 이제 다음 거 골라주세요. 진짜 양심도 없다 우리. 하영이는 왜 갑자기 담임이 하영아 너는 담임 왜 들었어? 오늘 우리 왜 이래 진짜 심아 입어가지고 어 성공했어 우리 예 우와 자 한 줄 성공했으니까 다 같이 원먹고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원먹고 외치고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원먹고를 성공하신 우리 분들께 우와! 우와! 거꾸나 커피? 전달. 아 너무 좋아요. 전달. 아 설마 두 잔인가요? 아니야. 아! 예민. 두 개일까 봐 예민했어. 지금 전달하려는데 나 방금 내 표정 잡혔어? 아니 방금 똑같이 한번 재현해 볼게. 자, 전달. 아, 전달. 아, 네. 전달. 두 잔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에이핑크 9주년 축하합니다. 짠할까요, 우리? 팬 여러분들, 짠! 짠! 9주년 축하해요. 우리 이제 다음 먹고를 또 골라야 돼요. 다음 맞다. 먹고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다음 먹고는? 되게 특이하다. 생일, 오네. 한쌈타임 어때요, 한쌈타임? 좋아요! 오케이, 그럼 저희는 한쌈타임 가겠습니다. 근데 쌈 쌀 게 없는데? 쌈 쌈고! 와, 대박! 코코넛 커피 너무 맛있어! 맛있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우리 멤버들 오늘도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한쌈 타임. 네 사랑과 훈훈함이 넘쳐나는 한쌈 타임 이번 칸은요 나의 오른쪽에 앉은 멤버를 위해서 사랑이 가득 담긴 한쌈과 속담을 선물하는 칸입니다. 어, 자 그러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쌈이 없죠? 네 우리 컴백 활동과 9주년을 생각하며 정말 훈훈하게 선물해요. 좋은 말도 전해주고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쌈이 없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냥 옆 사람에게 그냥 손으로 자, 천사들에게만 보인다는 쌈을 싸서 그러면 사랑을 가득 담은 한 입을 준비해볼까요? 오케이 여기 어우 보이세요? 너무 귀걸이 빠졌어. 맛있겠다. 아니 얼마나 웃기면 귀걸이가 나와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들이 12만 2,100 한 번이나 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그러세요? 넘어가고 이거를 12만 명이 여러분 왜 그러세요? 12만 명 죄송하다. 12만 명 계세요. 너무 죄송하고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9주년을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봄이 왜 울어요? 아 너무 웃겼어요. 화영이야 멈췄어요. 네. 여기 지금 깻잎 있잖아요. 자 이러고 자요. 야 하영 야 보세요. 자
박수 박수 쳤어. 자, 한량 쌈 따뜻해서 한입 나은 양께 주면서 여기 깻잎 깻잎 그리고 여기 소고기 살짝 얹어가지고 그리고 마늘 여기 쪽 마늘 얹고 또 뭐 좋아해요? 눈물 나. 파무침 파무침 파무침. 나 근데 어떡해 여기 댓글 하나 봐버렸어. 응. 애들 요즘 많이 힘든가. 또 또 또 뭐? 행복한데. 뭐야 전등 뭐야 궁금 있어.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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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무튼 불이 꺼졌어요. 또 못 사지? 대박 밥 하려고. 조금 싸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 말. 언제 끝나? 언제 싸? 언제 끝나? 아 되게 커 되게 커 되게 커. 와 아~ 진짜 와. 어 진짜 먹는 거. 자 덕담해 주세요. 아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딴 거 먹었어. 아직 안 줬어. 딴 거 먹었어. 딴 거 먹었어. 아 넣었어 넣었어. 아니 먹는 걸 주는 쌈은 쌈만 주는 게 아니라 덕담도 함께 주셔야 돼요. 아 일단 에이핑크의 네. 중심 나은 언니. 네. 짧게 갈게요. 짧게 갈게요. 너무 고생이 많고 짧게 가래. 멋있습니다. 네. 네. 다음. 자. 빨리 뭐 마셨는지 얘기하래. 좋습니다. 저거 좋아요. 뭐. 햄버거 오케이. 얼마에 그거 신발 신발. 좋다, 좋다. 그 신발. 누가 걸그룹이야? 누가? 햄버거. 저기. 아. 아니 그게 들어갔다고? 맛있어요? 맛있다. 전 제 입맛에 맞아요. 연기 진짜 맞아. 연기 진짜. 네, 아 보미 언니. 네네. 네. 요즘 맨날 힘들다고 그렇게 곡소리를 하는데 많이 먹고 힘냈으면 좋겠고요. 이 뽐뽐뽐 TV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진짜. 어 뒤에서 자, 다음. 봄이 애교하니까 뒤에서 막 야유했어요. 누가요? 저기 뒤에서. 팬분들이 이거 코코넛 커피 아니래요. 자 초롱 언니한테는 뭐를 싸줄까? 자 초롱 언니한테는 오케이. 닭 빨아주겠습니다. 제가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예, 예. 네일아트, 네일아트. 먹는 법을 이렇게 하나씩. 와, 어떡해! 롱언니 진짜 먹어. 자, 오케이. 자, 닭발 썼어요. 슉! 네. 나 뭐 줘? 덕담. 아, 나 언니 동원 나도 좋아. 덕담. 난 진짜 카메라에 나 뭐 줘? 초롱 언니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동안으로. 앞으로도. 미장생도 저희 리더. 진짜? 아, 아니에요. 아, 언니 진짜 뭐, 앞으로 지금처럼 건강하고 잘 길어요. 부탁해요. 아, 길다. 지루해. 아, 잘 부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은지 싸줘야죠. 진짜 너무 무섭다. 은지는 뭐 좋아해요? 채소? 아 저요? 저 청경채 좋아합니다. 아이고. 은지는 달걀 후라이. 아, 네. 달걀 후라이 그럼 청경채랑 달걀. 청경채랑 무슨 조합이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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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직. 뭐야? 아직. 네네. 물에 씻어요. 아, 맞아 맞아. 물에 한 물에 씻으네. 씻어가지고 얹고 달걀. 은지는 물에 씻어야지. 물에 씻어요 뭐? 자, 아 우리 너무 귀여워. 지금 낙엽 하나 날라가도 웃을 것 같아. 아니 시기들 우리 은지 네 지금처럼 목 관리 잘 하면서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로서 아이고 아이고 힘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래를 완성시켜주는 우리 은지야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주 뭘 좋아하나. 자 남주야는 뭘 좋아하나. 우리 남주가 단무지 좋아하니까. 오마이갓 단무지를 얹고 단무지 뭐 좋아요? 어디에다 단무지를 얻은 거죠? 어디에다 얻은 거야? 잠깐만 단무지 먹어요. 단무지 또 못 먹어. 네,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손에 얹지 마세요. 네. 상추 위에다가 네, 오케이 오케이 상추에다 단무지. 네 단무지 얹고요. 또 뭐 얹어줄까요? 네 대충 주고 불족발. 네. 지금 멘트도 생긴 거 불족발 불족 불족발. 자 얹고 진짜 얹어. 자. 자, 한잔 거하게 싸가지고, 자, 아. 던져, 던져, 던져. 자. 아, 뭐, 달라, 달라. 자. 아, 역시 예능, 예능. 자, 던져요. 지금 던져요. 국회야, 국회. 이렇게 먹어, 이렇게. 아, 진짜 우리 미친 것 같아. 짱. 저기 떨어졌는데. 자,
우리 남주 매번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 염색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무대 위에서 보면 너무 너무 예쁘고 그냥 찰떡입니다. 앞으로나 앞으로도 이렇게 에이핑크 컨셉 계속 이렇게 쭉 네,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유지하셨으면 좋겠네. 우리,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엔 저는. 던져줘요, 일로. 싸서 던져줘요. 와, 너무 좋다. 아니요, 저는 진짜 싸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어, 치사해. 진짜. 야, 이건 주은이 못하네. 싸! 야, 이거 주는 게 안 주는 이만 못하네. 자, 이게 진정한 싸움이다. 자, 오, 진짜. 자, 우리 하영이, 하영이는 키도 크고 난 장점이 키 큰 것밖에 없어요. 하영이는 정말 무대에서 너무 예뻐. 맞아요. 진짜 소울이네. 아, 그리고 자 일단 하영이 뭐 갈 싫어. 아니 근데 남주가 왜 웃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그래? 그냥 얘 웃겨. 너는 너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가져가줘. 넌 너무 웃겨. 진짜 먹기 싫어. 와. 네, 야, 이렇게 덕담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쌈의 주인공이 또 있죠, 우리 판다들. 맞아요. 이제 각자가 또 판다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판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구부터 해볼까요? 언니부터. 아, 저부터요? 자, 벌써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가 됐어요. 이게 맨 처음에 정말 9살. 네, 9살이니까 벌써 그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에이핑크로서 그 정도 나이가 돼서 완전 신생아 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팬분들이랑 함께 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연습생 준비 기간부터 함께 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제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코로나 조심하고, 코로나 요 녀석 때문에 요즘 팬분들이랑 만나지도 못하는데, 아, 저 떡케이크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네, 아무튼 그래도. 왜요? 이거 우리 회사분들께서 감동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신 케이크인데 왜 이거 케이크가 뭐라 그래요? 케이크가 있는데 그 옆에 양쪽에 초가 있는데 뭐가 생각나요? 예쁜데요? 네, 되게 예쁘네요. 네, 그러면 판다들 앞으로도 네, 많이 많이 오랫동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 제가 할까요? 네. 우리 주지롱 먼저 할까 봐요. 그럼. 아, 그래요. 일단 우리 팬더분들 정말 이렇게나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에이핑크, 또 이렇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희 에이핑크를 네. 항상 정망이다. 오늘 핸드폰 몇 번 더 부탁드리냐?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사실 뭔가 얼굴을 직접 보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뭔가 더 돈독해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신기하게 얼굴을 안 봐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느껴져요, 진짜로.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께 이제부터 꽃길을 선물해 드릴게요. 와, 사랑합니다. 그 와중에 13만 명이 되셨는데. 아이고, 13만 명 9주년 축하해요. 이걸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자, 롱 가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컴백을 준비할 때는 좀 활동을 준비할 때 좀 팬분들이 뭘 해야 좀 더 좋아해 주실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를 준비할 때나. 그래서 항상 팬분들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팬분들께 좀 받은 거에 비해서 좀 뭔가 많이 더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늘 변함없이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뭐 매년 한 해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모르겠어요. 아, 얘기해요? 아, 모르겠어.
아, 너무 몰라요. 이 영상을 제가 다시 보게 된다면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 아, 립이나 한 번 더 발라요, 떡볶이. 아, 모르겠어요. 뭐. 그냥 말하지 말고 떡볶이로 그래도 못 발라줘요. 그래도 이 모습을 계속 봐주시는 지금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분위기가 조용해서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아, 텐션 다시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아 진짜로 진짜 이러다 갑자기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사실 활동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9주년을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팬분들이 또 이렇게 막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회사분들도 축하해주시고 우리 이게 같이 먹어요 팀 팀도 이렇게 같이 9주년을 또 축하해주시고 하니까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이 영상을 보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오늘 즐거웠어요. 왜냐면 네, 보였어요.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모르겠어요. 정말로 오늘 진짜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시청자분들께서 더 누르셨어요. 네. 지금 14만 명이 보고 계세요. 네, 나가주시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댓글이 이 방송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다고. 아 우리 원래 특징 있잖아요. 맞아요. 에이핑크 특징. 그리고 셰프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셰프님 어디 계시죠? 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잘 먹고 우리 팬들 그리고 진짜 안방에서 항상 저희 응원 잘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정말 진짜로 잘 듣고 있고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항상 저희처럼 이렇게 푸짐하게 잘 항상 먹고 다니고 다치지 마요. 사랑해요! 처음으로 말 진지하게 했어. 네. 자, 나은이. 나냐? 네. 이게 벌써 9주년이라는 게 실감이 사실 안 나는데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저희한테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한 추억도 많고 뭐 네,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함께여서 저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비록 9주년을 함께 할 수 없지만 미안해요. 울어? 왜? 너무 좋아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세요. 울어? 뭔데? 네. 아니. 아니 이러다가 또 울다고? 누가 울어요? 죄송해요. 네. 근데 오늘 이사이에서 조금 망했다 우리. 아니 갑자기 왜 웃는 거예요? 뭔데? 오늘 뒤 앞에 감독님을 찍으면서도 모르세요. 아 나도 웃는 거예요? 오늘 너무, 진짜 행복한 거 너무 왜 그러니? 우리 아니 갑자기 음식이 들어와서 미가 놀랬나? 아니 왜 웃는 거예요? 몰라 너 행복해. 미가 놀랬나 봐. 언니 왜 행복하지? 자 그러면 하영 양이 마무리 진짜 진지하게 우리 팬분들 우리 마음을 통틀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요. 뭐야. 아 진짜 진심 1도 안 느껴져. 뭐야 뭐야 진짜. 왜냐면 저희 진심을 말하긴 했지만 하영이 형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 요새 리더답게 왜 막내 아 일단은 네. 이렇게 뭐지 이번 활동 동안 보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즐겨주시고 또 저희보다 더 기다려주신 만큼 또 그거에 대한 보답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아, 더 갚아야지, 더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네. 네. 오늘 진짜로 너무 정신 없으셨죠? 아, 진짜로 저희 너무너무. 뭐야? 아, 저희 지금 몇 시죠? 얼마 안 남았죠? 몇 시죠? 9주년 이제 지나가나요? 11시 15분이에요. 아, 진짜요? 이제 곧 또 9주년이 지나가네요. 그러면 넘었어. 남은 1년 더. 아니, 앞으로 뭐? 10년, 남은 20년. 1년 남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야! 야, 붕아. 야, 붕아. 아니.
오늘 끝나고 반성하는 인증샷 올려. 아니 남은 1년 뭐야? 아니 아니 끝까지 그러니까 올 한 해 아니 올 한 해. 아니 10주년까지 남은 그래, 1년 그래 그래 맞아 남자. 그러니까 이 다음 주년에도 감, 다 같이 파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 그렇고. 그 마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자 침착하게 살렸다. 자, 오케이 다시.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먹어요 에이핑크. 많이 정신 없으셨죠? 네 그래도 오늘 정말 맛있게 에이핑크 9주년 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생방인 거 알죠? 저희끼리도 언니? 너무 좋은 추억 진짜로 좋은 추억 남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판다들이랑 더 좋은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자 판다들 고마워요. 고마워. 자 쌈 쌈들이자 하트 쌈 하트 쌈 듬뿍 싸먹어. 하트 쌈 쌈 싸먹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자 여기요. 예. 네, 자 하트 쌈. 자 이제 먹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왜? 왜요? 왜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다 웃겨?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자 우리 뭐에 붙이면 되죠? 한쌈 타임. 한쌈 타임. 와! 어? 아 벌써 끝났어요? 와 벌써 끝났. 어머 많이 놀랐네. 아... 여러분. 같이 먹어요의 종류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사실 진짜 너무 웃기고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아, 끝나갈 시간이 다 됐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11시 17분이래요. 벌써요? 대박이죠. 우리 먹고 웃느라고 한 40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말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다 잘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 드셨나요? 네. 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얼마나 먹었는지 완밥은 성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나는 완밥을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어. 하영연의 그부터 그러면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얼추 먹었어요. 네. 얼추 많으면 다 먹었어요. 먹었네. 근데 저희가 매운 거를 못 먹어서 부족해. 아 이거는 메인 메뉴가 아니에요? 아니요 메인 메뉴를 다 먹었어요. 메뉴에 다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성공. 오 그 두부 좀 남았다. 두부 왜 안 먹었어? 아. 자 그리고 또 초롱팀 한번 볼게요. 저희 초롱 언니는 고기 두 점을 남겼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기 두 점을 언니가 남겼고 제가 이건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초롱 언니가 너무 안 먹었어. 저희도 탈락입니다. 어떻게 새우를 남겼지? 와 근데 진짜 저희는 혼나야 돼요. 왜 혼나야 돼요? 그래 야, 너무 많이 남았어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겼어요. 약간 남자가 요란한데 많이 못 먹고. 아 맞아요. 진짜 요란해. 맞아. 아 이 정도면은 너무 못 먹었는데. 자, 보니까 우리는 에이핑크는 완밥이 불가능한 것 같네요. 말도 안 돼. 자, 아니 웃고 떠드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너무 자, 재밌었어요. 오늘은요 이거 네. 완밥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우길 수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내일 스케줄도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벌칙을 받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기로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쿠키 셰프님 벌칙 주세요. 주세요. 쿠키 셰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에서 네. 네, 자 이렇게 룰렛이 있습니다. 네. 나은 양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같이 먹어요의 벌칙 룰렛. 벌칙이 적힌 룰렛과 이름이 적힌 룰렛을 돌려서 단 한 명 엔딩을 잘 장식할 엔딩을 장식할 벌칙 멤버를 뽑습니다. 벌칙을 하면 오늘 방송이 끝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저희와 같이 한 판다한테 인사를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방송 이렇게 끝까지 또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멀리서 잘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리 판다 여러분들도 저희의 마음 잘 느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활동도 마저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에이핑크의 덤더러운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벌칙 뽑아볼까요? 네. 자, 오늘 제일 안 먹은 그쪽 팀에서 한 명이 전달해주세요. 솔직히 우리 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진짜 안 먹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희는 팀이라는 거 자 일단 한번 남주현이 그러면 던져주세요 진짜 안 먹은 줄 알았는데 벌칙을 먼저 벌칙 룰렛을 먼저 할까요? 네 벌칙 룰렛 제가 돌려드릴게요 하나 자 아 잠깐만 보여 빠르게 하나 둘 셋 됐어요
내일 점심 무조건 편백나무찜 하고 싶게 만들 셰프! 와, 누가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는지. 그쪽에서 한번 찍어요? 어, 거기도 하이가 그러면은. 자, 뽀미가 걸렸어. 제가 돌릴게요, 그러면. 아, 나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여기. 아, 여기 셋 중에 한 명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 우리 셋은 우리는 돼요, 여기가 진짜. 너무 멀씬 먹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못 먹은 거죠. 진짜. 하나, 둘, 셋. 아, 이거 너무 초롱! 와, 진짜 양식합니다, 진짜. 정확히 초롱. 자, 벌칙 멤버! 우리 이렇게 덤더럼으로 또 컴백을 했으니까요. 우리 덤더럼으로 편백나무찜 CF 한번 이쪽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자, 벌칙 멤버 준비됐나요? 우리 조지롱. 아, 김문조 씨. 주지롱 막내님께서 해주세요. 아니, 제가 먹을 테니까 그 CF BGM을 좀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제가 나, 옆에서 깔아드릴게요. 나라다. 아,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모두가 좋아하는 따봉입니다. 뭐야? 무슨 노래야? 몰라요? 대문도 따봉? 편백나무 찜찜찜찜찜이야. 모두가 좋아하는 편백입니다. 오, 찜이다. 너무 맛있다. 바닥바닥바닥. 모두가 좋아하는 편백입니다. 내일 편백 같이 먹어요.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뭐야 이렇게 바로 인사한다고? 네,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게 배부르게 안녕. 뭘 끝나? 진짜 이렇게 끝나요? 안녕. 오케이. 안녕 여러분 잘 자요. 판단이 고마워. 같이 내 마음은 덤다라담다라다. 좀 누구보다 아. 차갑던 네가 떠난 거야. 잘 된 거야. 점점점. 바이바이 안녕. 안녕.